아까 이제 인터뷰 초창기에 림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이제 림프라는 게 이제 사실 저는 좀 생소하긴 해요. 림프라는 게 정확히 뭐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 몸에는 이제 큰 순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혈액순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해서 피를 온몸에 이제 온몸에 보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 혈액순환처럼 일정하게 어떤 보내주는 심장 펌프 기능을 하는 심장은 없지만 우리 몸에도 신경계가 신경이 지나가듯이 림프라는 것이 림프 순환이 있습니다. 온몸에 이제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사이에 간질액의 형태로 림프라는 물질이 몸에서 흘러다니는데 이 림프계는 림프절과 또 림프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끔 뭐 감기 걸리고 이러면 여기 뭐 붓잖아요. 혹 같은 거좀 나오죠. 이런 것들이 림프절이거든요. 그래서 림프절에는 면역 세포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사멸하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여기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 순환을 통해서는 지용성 영양소하고 몸속에 있는 혈관으로 다 이동하지 못하는 큰 덩어리, 큰 분자의 물질들이 노폐물의 형태로 나갑니다. 지용성 영양소와 또 노폐물들 그리고 면역 세포들의 이런 사체 물질들이 림프 순환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돼요. 림프 순환이라는 것은 펌프 기능을 하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운동이 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몸에 계속 누워만 있다. 환자들의 경우 계속 누워만 있다.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욕창도 생길 수 있지만 부종도 생기기도 하고 또 림프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통해서 이 몸에 있는 림프순환이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관점에서 해독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림프순환이죠.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해야만 림프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운동을 안 해도 이 림프절 같은 경우가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관절 사이, 어깨, 겨드랑이 사이, 또 이렇게 다리 사이, 이런 데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이제 림프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은 운동. 네. 그럼 그리고 이게 또 마사지. 마사지. 네. 이렇게 외부적으로라도 이렇게 움직여줘야 마사지를 통해서 싹 이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부종이 좀 심했던 분들의 경우 마사지만 바꿔도 싹 부종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림프순환이 안 되다가 정체돼 있다가 되기 때문에 부종이 싹 빠지는 겁니다. 그럼 림프순환 안될 때를 우리가 알수 있는 신호가 뭐 몸이 붓는다 이런 건가요? 몸이 붓고 피곤하고 감기 잘 걸리고 네,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피곤한 거는 아까 이제 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간하고 림프순환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둘다 해독 기능이라고 볼수 있죠. 면역 기능. 물론 간이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위장에 소화를 거치면서 영양소를 합성 대사 해독하는 인체 전반에 있는 화학 공장이라고 할수 있고요. 림프순환은 이런 영양소를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내주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이다. 예, 똑같이 해독의 기능은 하고 있고 배출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럼 림프순환에 좋은 뭐 음식도 있나요? 림프라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순환이 잘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물을 많이 마셔야 물. 네, 순환이 잘 되겠죠. 또 림프 순환은 림프절 면역 세포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 세포들이 좋아하는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들에 있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또 림프 순환에도 도움을 줄수 있죠.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작가님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네. 실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가장 이상적인. 근데 이게 운동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지만 일부 초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운동을 더 해줘야만 네.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네,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밥상은 어떤 건가요? 네. 체지방이 빠지려면 지방이 분해되고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네, 지방이 분해되고 대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에서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 기능입니다. 간 기능. 예. 네. 리파 이제 지방 분해 효소라고 해서 리파아제가 있는데요. 네. 물론 리파아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간에서 뭐 췌장이 뭐 분비는 하지만 간에서 여러 물질들이 합성 대사하기 때문에 간이 약하면 효소 자체가 다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리파아제 지방 분해 효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간에서 모든 대사와 합성을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이 대사, 신진 대사가 잘 일어나야 되죠. 네. 우리가 적게 먹고 막 운동한다고 해서 지방이 쏙쏙 빠지진 않잖아요. 그쵸? 지방이 분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기 위해서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와 또 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볼 수 있습니다.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이 합성되려면 근육이 그냥 막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삼겹살을 매일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살이시죠, 근데 살이. 네, 손글도 매일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 몸은 단순하게 콜라겐을 먹었다고 콜라겐이 되고 네. 살코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되고 네. 그러지 않거든요. 네. 몸에 들어와서 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근육이 합성이 되려면 또 모든 신진대사의 핵심 장기인 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네, 간에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체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이제 조효소, 영양소들이 필요한 거죠. 네. 이 조효소가 바로 원료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또 과일에 있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컬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인해서 체지방을 빼고 근육을 만드는 것은 좋은 식단을 갖췄을 때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네. 먼저 좋은 식단, 식사로 과일을 먹을 때 지방이 분해가 되고 근육이 합성됩니다. 제가 이제 상담했던 분 중에도 닭가슴살, 방울, 토마토 샐러드 굉장히 네, 네. 많이 드시잖아요. 살 뺄 때. 네. 네, 그거를 한 달 동안 드시다가 운동도 하시면서 너무 이제 닭가슴살에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신 상태에서 이제 단백질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과일을 충분히 드시도록 했어요. 아침에 500g 이상, 네. 점심, 저녁에도 오렌지 하나씩, 식전에 과일을 또 하나씩 먹는 거죠. 과일량이 전에는 아예 먹지도 않았던 과일량이 이제 하루에 거의 1kg 가까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냥 점심, 저녁 드시고 닭가슴살 빼고 일반식 하시고 운동을 하셨는데 체지방이 거의 6kg 정도 빠지고 네. 근육이 1.2kg 정도 늘어나는 네. 예,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로 다 측정을 네. 한 결과들이 있는데 네. 진짜 신기하게 과일을 먹어서 당분으로 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네. 네, 이 좋은 성분들로 대사가 되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고 근육은 합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밥상에서 이제 과일을 먹으면은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은 과일만 먹진 않거든요. 밥도 먹게 되고 네. 많이 먹게 되고 하면서 이제 살이 더 찌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밥을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과식을 많이 하는 음식들은 만약에 밥도둑이라고 하는 네. 양념이 많고 맛있는 그런 반찬이 많이 있을 때 네. 밥을 한 두 공기씩 먹게 되잖아요. 쌀밥을 많이 과식하게 되고요. 네. 또 고기도 좀 많이 과식하게 되고 또 쌀밥 밥 먹고도 또 우리는 빵을 먹거나 뭐 한 끼 라면이나 뭐 우동 뭐 이런 면 종류 음식 또 쉽게 떡을 좀 먹게 되죠. 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정제하지 않은 통곡식은 상대적으로 과식이 좀 잘 안 돼요. 이 통곡식은 껍질도 같이 있고 네. 또 성분들 자체가 과식보다는 좀 적당히 먹게 되는 성분들이 있죠. 과식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과일을 먹어서 과식하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일로는 과식이 어렵고
다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나 또 요리를 많이 해서 효소라는 것이 다 활성에 파괴된 음식을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을 과식하기가 쉽죠. 대신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어려워요. 과일을 막 2kg, 3kg까지 먹기가 어렵죠. 네, 과일은 진짜 한 사과 두 개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네. 멈추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에 들어있는 특히 살아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가 포만감을 일으킵니다. 근데 쌀밥은 우리가 5분, 10분 안에도 빨리 먹게 돼요. 양념이 많은 음식, 맞아요. 라면 같은 것도 네. 빨리 먹게 되죠. 근데 이 포만감을 조절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은 20분이 지나야 나옵니다. 근데 쌀밥이나 라면 국수 이런 거를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네. 더 먹게 되죠. 네. 그래서 양이 점점 늘어나서 네, 그 나중에라야 렙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과식이 쉬워지고 과일은 빨리 먹기보다는 그래도 좀 천천히 씹어서 먹게 되잖아요. 또 이 효소라는 것이 굉장히 포만감을 같이 주기 때문에 네. 렙틴 호르몬 20분이 지나서 오는 렙틴 호르몬도 적절한 시기에 나오게 되고 또 포만감을 줍니다. 또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렇게 막 허겁지겁 먹지 않게 돼요. 먹으면서도 예, 충족이 됩니다. 네. 과식의 진짜 원인은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을수록 과식하게 된다. 죽은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